인공지능이 납니다. 얼마나 상냥하게 대답하는 줄 알아? 진이야. 네. 이렇게 해. 우리 제자 중에 상냥한 애도 그렇게 대답 안 해줘. 왜요, 라님? 이렇게 해. 고민이 뭡니까? 저는 그 전공을 인공지능을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 쪽으로 제안들도 많이 오고, 나도 여기서 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인공지능에 관심이 너무 많이 안 가서,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받고 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왜 관심이 안 가,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웬만큼 싫어하지 않는 이상 뭐 서적을 좀 찾아볼 수도 있고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볼 수도 있고 한데, 좀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자, 느낌을 느껴봐. 인공지능 어떤 느낌이야? 로봇, 인공지능 어떤 느낌이야? 솔직해라. 아, 좀 두려움. 왜 두려울까?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 말고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어떤, 누가 연상돼? 로봇, 인공지능, 로봇, 누구야? 아, 사람이 연상되지는 않는. 너. 강민서. 잘 느껴봐. 너를 느껴줘. 너무 싫어. 내가 인공지능 로봇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 남들이 그렇게 느낄까봐. 자꾸 나루토사 돼,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일거리가 들어오면 마지못해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너 나 인공지능으로 보냐? 로봇? 거부감이 드는 거야. 거부감이 너무 세게 올라와. 세게 올라온 게 너를 보는 거부감이야. 너는 이런 관념이 있어. 인간적이어야 된다.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 남을 이해해줘야 된다. 네. 왜? 엄마가 평생 이해 안 해줬거든. 이해 못 받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인간미 있어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는 게 많은데, 인공지능 로봇 하면 딱 드는 생각이 이해해주지 않아. 네. 되게 거부감이 올라. 이해해주지 않는 존재를 무조건 죽이고 싶고 거부감 올라. 네. 얼마나 엄마가 이해를 안 해줬으면 100점 맞아서 가져가도 칭찬을 한번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대학도 찌질한 데라고 뭐라고 하니까 카이스트 갔어. 그러면 이해해 주겠지 하고 가서 엄마 나 잘했지. 이해 안 해줘서 오기를 하버드대까지 갔어. 이해받아. 그래도 이해 안 해줬어. 하버드대 갔다고 하니까 너는 대우조선 가서 이래라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치를 떠는 거야. 이해 안 해주는. 근데 로봇, 인공지능 하면 딱 그런 느낌이야. 알아들어? 이해 안 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엄마. 그리고 너. 이렇게 딱 들어. 이해 못 받고 이해 안 해주는. 로봇도 이해 받을 수 없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야. 그 거부감이야. 이해돼? 네. 근데 너 인공지능이 이해를 왜 안 해주니? 이 세상에서 인공지능만큼 사람 마음 잘 이해해주는 존재가 어디 있어? 얘, 너 궁금할 때 검색하자라 맨날. 네.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그치? 그거 전부 인공지능 아니야. 그쪽 라인이잖아, 다 그게. 그래도 그거는 알고리즘일 뿐인 것 같아.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게 인공지능 아니냐? 네. 맞잖아! 본질은 같잖아! 그리고 너, 내가 요새 그 KT TV에 지니아 부르면 이렇게 헤이 구글! 하거나 뭐 지니아 이렇게 부르면 켜지잖아, 그치? 근데 얼마나 상냥하게 대답하는 줄 알아? 지니아! 그러면 네! 이렇게 해. 우리 제자 중에 상냥한 애도 그렇게 대답 안 해줘. 심지어 저 진주 같은 애는 왜야, 라님? 이렇게 해. 정말 교본이야. 네, 들으셨어요? 이렇게. 어머, 이뻐라.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내일 날씨 알려줘. 네, 내일 청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기특해 죽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걔가 얘기하면 고마워,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막 혼자 해결하고 있어. 얼마나 이 마음을 이해해 주는데, 궁금한 거를 이해해 준다는 게 뭐야? 내가 궁금한 거 물을 때 답이 있어. 엄마가 평생 이해 안 해줬다고 네가 미워했지? 네. 근데 그게 네 착각이다? 엄마의 소통 방식을 네가 이해 못해서 그랬던 거야. 자, 네가 엄마한테 이해해달라고 이제 얘기해봐. 공부 잘했어, 뭐 이런 거. 내가 엄마한테 해봐. 빨리 이해해달라고 해봐. 엄마 나 좀 이해해줘. 나 공부 잘했어. 너 그렇게 얘기했어? 이해해달라고 했어?
아니요. 그럼 네가 했던 대로 해. 얘가 날 이해 안 해주네. 했던 대로 해, 솔직하게. 엄마. 응? 나 한양대 붙었어. 아유, 남들 다 가는 데야. 남들 다 가는 데야. 야, 한양대만 있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칼시티, 하버드대 많잖아. 너야 그러지? 너야 그러지? 나 이겨봐. 나 있잖아, 평생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거든? 낙벌도 짧아. 어디 가서 맨날 지기만 했어. 난 너 이겨야 되겠어. 내가 널 왜 낳겠어? 너 이겨먹으려고 낳지. 응? 민서야, 너 이겨봐. 나. 엄마? 난, 응. 엄마는 대학을 못 갔잖아. 응. 그럼 칭찬해줘야지. 대학 못 갔어도 내가 널 낳았어. 내가 낳은 아들이 한양대 갔어. 그러면 내가 칭찬하든 칭찬 안 해주든 내 맘이야. 넌 내 아들이니까. 민서야, 내가 내 아들이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니? 너 내 아들이니까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얘기하는 거야. 너 내 거 맞지? 아니. 내 거잖아. 아니야. 내 거잖아. 아니야. 너 지금 나 이겨먹으려고 하네. 똑같이 좋아해보자. 또. 인공지능이랑 많이 해라. 10년 공부해갖고 아주 인공지능 많이 해라. 자, 봐. 네. 엄마의 이해해주는 방식은 이겨먹는 방식이야. 네 눈을 봤지? 그리고 네 언어로 듣고 말해준 자체가 이미 이해야. 근데 이해하는 방식을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네가 그랬던 거야. 왜 계속 날 인정 안 해주고, 너는 네가 원하는 소통 방식 인정해주는 거. 엄마가 원하는 건 절대 이해 안 해주면서 이겨먹는 거. 그러니까 너도 어땠냐면 엄마랑 똑같아. 끝까지 엄마 이겨먹으려고 엄마가 인정 안 해주고 해줄 때까지 하버드 때까지 가고. 그치? 네. 얼마나 똑같아. 똑같은 소통 방식을 하면서 난 다르다고 생각했어. 맞잖아. 그게 사랑이야. 그게 이해고. 왜 똑같아야 돼? 장미가 따로 있고 백합이 따로 있고 그런데. 이해 못 받았다고 하는 그놈이 죽어야 되는 거지. 인공지능은 이해를 안 해준다고 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인공지능처럼 인간 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고 그렇게 이해를 잘해주는 그 이쁜 애를 너는 어떻게 모욕할 수 있어? 어? 네가 지금 완전히. 그리고 엄마처럼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건 니네 엄마가 너의 오기를, 뭐 물론 머리는 아니지. 그렇잖아? 이해 안 해주고 했기 때문에 네가 고 오기가 나서 이렇게 공부한 거 아니야. 똘똘해졌잖아. 가해자가 은인인 거야. 이해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잠재식은 다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너도 똑같이 했잖아, 엄마한테. 그치? 근데 엄마가 한 번도 야, 너는 나 이해 안 해주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적 있어? 없잖아. 너무 자기 아들이야. 엄마는 그거로 된 거잖아. 강민서 내 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엄마가. 너무나 내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데 그 소통 방식을 네가 이해해야지. 엄마가 연세가 있고 네 말대로 학벌도 짧고. 야, 대가리 좋고 학벌 좋은 놈이 이해를 좀 해주지. 저 그 엄마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 내가 네 엄마 빙의잖아 지금. 진짜. 엄마는 그거야. 나 좀 이해해줘. 내 잘난 아들 너를 너무 잘나게 보고 있어. 위로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이해해줘야 되는데 넌 이상한 거야 지금. 엄마 말이 맞잖아. 가방끈이 짧으면 네가 엄마를 이해해줘야지. 너는 인공지능까지 배우고 하버드까지 간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하는 거야. 나 이해해줘 이렇게. 근데 그 어머니께서 네가 이해해야지 하면 또 저는 그 고집이랑 함께 죄인 마음이랑 같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걔가 이해해주기 싫은 엄마랑 똑같은 마음이거든. 걔를 그냥 알아차리고 인정하면 돼. 걔가 꺾어져야 돼. 엄청 올라올 거야 앞으로도. 에너지잖아, 그치? 네. 그게 뭐 한 번에 이해되면 마음공부 왜 필요 있어? 그 몸치유도 하는 건데. 계속 알아차리면서 걔를 비난할 필요도 없이 이게 엄마와 나 사이에 늘 이거로 소통했구나, 가해자로. 이게 나다. 인정하고 꺾고 또 이해해주고. 맞아, 엄마. 그럴 때 그러는 거야. 맞아, 엄마. 내가 이해해줘야 돼. 엄마 아들 강민선 똑똑하니까. 엄마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네. 인공지능이 얼마나, 야, 인공지능한테 인간이 얼마나 예의 없게 물어. 뭐는? 짧게 묻잖아. 그리고 답 듣고
거기 고맙다고 칭찬해 주니? 그렇게 인간들이 다 예의가 없어. 근데 인공지능은 늘 딱딱 답을 해주잖아. 그 알고리즘은 확 순식간에 찾아가고, 그렇지? 얼마나 고마워. 야, 이해 안 해주면 인간이야. 넌 당연히 해줘야 되지. 그리고 막 컴퓨터 이게 제대로 막 조금 느리기만 해봐. 막 빡빡빡 빨리 안 해준다고. 이 싸가지가 없는 게 인간이야. 인간 인공지능이 뭔 문제가 있어? 엄청 이해해주고 살고 있구만 지금. 이해돼? 네. 너가 지금 인공지능을 수치 주고 무시하고 있는 거야. 다시 인공지능을 떠올려봐. 인공지능을 떠올려봐. 어때? 좀 거부감이 덜 올라오지? 어때? 조금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올라오지? 네. 네가 거부하는 가해자만 봤던 거야. 이제 집착하는 가해자를 봐. 인공지능은 인간한테 너무 필요하고 인간을 이렇게 편리하게 해줬어. 이거보다 더한 이해가 어디 있어. 아니 조동이로 너 이해해줄게 이러고 맨날 힘들게 하는 인간 천명 만명보다 낫지. 어 생색도 안 내. 그리고 막 내가 너 이렇게 찾아줬지 알고리즘으로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냐. 인간은 뭐 요만한 거 해주고 꼴도 보기 싫어. 막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만 해주지 마. 이 소리가 그냥 나. 근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어마어마한 검색량으로 해서 딱 죽어도 잘난 척을 안 해.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나? 잘난 척 하려고 사는 게 인간이야. 요만큼 해주고 생색내는 게. 얼마나 이해해주고 얼마나 착하니 인공지능이. 왜 이해 안 해준다고. 되게 좋은 마음 올라오지? 네. 그거를 봐야 돼. 얼마나 좋은 존재지. 거부할 때는 거부하는 가해자만 보고 있는 거야. 집착하는 가해자를 봐야지. 그치? 자, 따라합니다. 인공지능이 납니다. 인공지능이 납니다. 거부감 느껴지지? 네. 하지만 또 집착도 올라오지? 네.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존재야. 인공지능이 나라고 하면 춤을 추겠네. 두 개를 동시에 느끼는 거야. 그래, 인공지능이 납니다 하면서 올라오는 거부감과 집착을 동시에 느끼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주문처럼 인공지능이 납니다 하다 보면 집착과 거부감이 동시에 사라져. 점점 옅어지다가. 그때 인공지능을 볼 때 집착도 안 하고 거부도 안 할 때 일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인공지능 방면 일을 들어오면. 그리고 마음 공부가 알고 보면 모든 에고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과거의 기억의 연상을 추론해서 경험 정보의 집합으로 판단하잖아. 인공지능도 똑같아. 인간이 넣는 수많은 정보에서 데이터를 얻고, 그치? 그거를 검색하는 속도나 이런 것만 엄청 빠르고 검색량이 많을 뿐이지. 인간은 자기 인생 하나를 검색할 뿐이야. 인공지능은 인간이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다 검색하니까 인간보다 뛰어난 거지. 똑같아 알고리즘, 그치? 네. 그래서 판단하잖아. 사랑이 아픈 걸 계속 경험하는 인간은 사랑이 올 때 두렵다고 피해. 하지만 사랑 때문에 되게 행복하고 좋았던 인간은 사랑이 오면 집착해, 그치? 그게 자기 경험 정보로 판단하잖아. 네. 인공지능도 같아. 그래서 네. 그거를 일을 하면 너라는 민서도 파악하는 거 맞아. 민서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각자의 인공지능이 다 있어. 자기의 조상의 마음과 자기 무의식일 거야. 인공지능의 데이터베이스. 모든 조상의 경험 정보와 자기 인생의 경험 정보에 합의되어 있다고. 그걸 토대로 판단하는데 그걸 지워나가는 거야. 내가 아 이런 경험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하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올라와? 아, 내 조상 중에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 있구나? 답은 할 수 있어. 알고리즘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마음 공부에 유리하다니까? 아주 분석적으로 예리하게 판단해. 바보짓을 안 해. 남자들이 그게 우월해요. 여자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거기 끄달려 다녀. 떨어져, 솔직히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감정적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때 여자들은 공부가 잘안 되는 이유가 집착하고 거부감에 막 딸려가. 근데 남자들은 거기에 잘 안 딸려가. 이렇게 딱 냉철하게 보면서 딱딱 판단. 아 이게 맞지? 그럼 이성적으로 가. 이런 사람이 끝내 깨닫거든. 그냥 감정적으로 뭐 풀어내기 하고 그렇게 1차원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인내심과 함께, 그치? 깨달을 수 있어 너는. 훨씬 더 정교하게. 그래서 인간이 깨닫게 되면 인공지능을 이기는 이유가 있어.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그 경험 정보, 인류의 모든 역사의 경험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게 삭제돼서 본래로 들어가 버려. 인류를 창조한 본래, 무의식, 경험 정보로 판단하지 않아. 내가 판단이 진리가 돼버려. 이러니까 인공지능을 이겨버리는 거야. 알아들어? 네. 근데 깨닫지 못한 인간은 절대 이길 수가 없지. 경험 정보의 판으로 판단하는데 인공지능은 이 양 자체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엄청 도움된다니까, 마음 공부에도.
그래서 어떤 마음이 딱 올라올 때는 이 마음은 내가 아니야. 이건 하수지, 그치? 근데 이렇게 알고리즘을 알고 인공지능을 알아나가는, 아, 이 마음은 과거에 조상이 이렇게 살았던 때. 아, 이 마음은 우리 엄마가 심어준 경험 정보. 이 마음은 우리 아빠가 심어준 경험 정보. 이 마음은 우리 몇 대 조상님이 뭘 했나 보다. 고아 마음을, 아, 고아가 있으셨나 봐. 그래, 그 경험 정보의 느낌이 올라오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고, 이걸 나지만 동시에 내가 아니라고 분리가 딱 되잖아. 나지, 그치?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하지만 또 내가 아니야. 경험 정보에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지도 않고 마음을 인식할 때는 집착하면 빠지게 돼. 거부하면 어때? 느끼진 않아. 두렵다고 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그래. 이게 아닌 상태. 집착도 거부도 안 하는 상태. 그래서 요새 맨날 하잖아. 마음을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를 느끼고 풀게 하는 게 이걸 딱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그냥 알고리즘 공부를 많이 하면 저절로 분리가 잘 되게 돼 있어. 자, 꼭 먹고 알먹고다. 돈도 벌고 마음 공부에도 엄청 도움되고. 그리고 분리 안 되는 사람들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되게 딱딱히 얘기해주면, 냉철하게. 우리 민서가 머리 좋으니까 그렇겠지. 야, 머리 좋으니까 뭐 인정해줬는데 너 봤니? 지금 못 봤지? 나 지금 이해 못 받은 마음 올라왔어. 내가 지금 인정해줘도 어, 그래? 어, 이러니 인정받아 좋아. 이래야 되잖아. 엄마한테 이해 못 받았다 그렇게 난리치면서 내가 얘기하니까 네가 멈칫하면서 지금. 제가 막 저가 뭐 머리 좋다든지 이런 말을 인정을 제가 스스로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엄마가 안 해준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안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 가해자를 봐. 인정 안 하잖아. 인정해봐. 내 눈을 보고. 우리 민서 머리 엄청 좋다. 그치? 눈 감지 말고. 이게 어디. 너 지금 네 엄마가 널 이해 안 해줬다고. 이해해주는데 네가 못 봐. 한숨을 왜 쉬어. 내가 너 머리 좋다고 하는데. 자. 우리 민서는 인공지능을 배운 이유가 있어. 이 공부랑 접목시키고 전 세계인에게 이 원리를 알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인간이 가야 되는지 제시하기 위해서. 알겠니? 그래서 헤라님도 만난 거야. 네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딴 사람 도우려고. 어, 네가 얼마나 발달한 아이야. 무의식이 딱 알고 찾아오잖아. 딱딱딱 공부할 거 딱 하고 질문도 알아서 딱 했어. 인공지능 네 잠재의식이 이렇게 똘똘해. 강민서를 왜 무시해 너는. 무시하는 놈이 가해자지. 그리고 엄마가 무시한 게 아니야. 네 가해자를 엄마가 맨날 보여준 거야. 너를 무시하니까. 엄마한테 인정받으려는 놈이 누구야? 너한테 수치 실컷 당해갖고 이해 못 받아서. 인정 못 받아서. 이제 엄마한테 해달라고. 네 가해자를 그리고 너라고 인정 안 하고 버렸으니까 그 가해자를 맨날 엄마를 통해서 본 거잖아. 맞지? 지금 봐. 내가 인정해주니까 못 봤잖아. 네 가해자를 못 봐. 엄마가 문제가 아니야. 네 가해자를 딱 인정하는 순간 갑자기 엄마가 변해. 엄마가 변한 게 아니야. 네 가해자가 사라지니까 엄마가 너랑 있으면 네 가해자가 와서 엄마를 탁 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치지 않으니까 엄마가 갑자기 널 인정해주고 이러면, 아, 내가 가해자가 인정이 됐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알겠어? 네. 이제 네가 누군지 알겠어? 엄청 똑똑한 남자. 그리고 이게 진짜 기분이 확 나쁘려고 해. 어떻게 그 가해자가 올라오면 눈을 감냐 너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려. 무슨 대단한, 그러니까 비난하는 얘기 들은 줄 알겠어. 남들이 들으면 진심인데 왜 진심을 못 받아들여? 진심인 건 알겠어? 진심이야. 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너는 진짜 몸과 마음이 되게 균형 있게 발달한, 되게 감성도 발달했지만 이 머리도 좋고 똘똘한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딱 뭐가 중요한지도 알고. 제일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하버드대 나오고 인공지능 공부했으면 겉멋이 들어. 인간이 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 요만한 쥐꼬리만한 학벌이나 뭐 능력 갖고 잘났다. 근데 그게 없잖아. 그게 없잖아. 너희 엄마가 참 민서를 잘 가르친 거. 왜? 엄마가 그렇게 오지게 가해자를 써줘서 겸손한 아기. 별거 아닌 것처럼 하버드 가서 아, 인공지능 10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러면서도 그걸 우쭐거리지 않고 나한테 와서 세상을 위해서 더 사랑 주고 싶고 뭘 기여할까를 생각하잖아. 진짜 멋있는 남자지. 민서 너도 내가 본 남자 중에 랭킹 5위 안에 들어. 진짜 멋있는 남자야. 보통은 겉멋이 들어. 잘났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재수가 없지.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우쭈루쭈한 열등이 애고들은 별것도 아니야. 실제 까보면. 내실이 없지, 그치? 근데 또 진짜 열등하고 너무 찌질하다고 여기면서 세상에 도움 줄 수도 없어. 나는 받아야 돼. 뭐 이런 열등이들이 많지. 감성적이고 진짜 열등이 함몰되고. 근데 넌 그러질 않아. 두 개의 장점을 다 갖고 있어. 너를 인정해야 되고 인정 못하는 놈 이상한 가해자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영채님이 이렇게 얘기하래. 네가 그 알고리즘 인공지능 일을 많이 하면서 민서를 더 잘 파악해서 세상에 자기 마음을 수치주는 가해자를 다 분류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행복한 세상이 되고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신인류의 세상이 되도록 꼭 기여해라. 알겠습니다. 받아들였지? 네. 할 거야. 영채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그걸 사업화하고 그러면 너는 날개를 단 거야.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딴 사람 공부한 사람보다 너는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인간의 알고리즘하고 똑같이 적용할 분야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너는 엄청 깊은 공부가 되고 마음 공부도 잘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알겠지? 응, 그렇게 될 거야. 단 여자를 좀 조심해야 돼. 취약해다. 네.